인턴 레지던트 할 때 이제 그 안 갈 수 없어서 갔는데 그때 가면서 보험을 세 개를 들었어요. 진짜로. 저희 네. 이 춘자라고 쓰고 슈퍼갑이라고 읽는다. 저번에 네, 용돈을 어느 정도 넣으셨어요? 한 5장 정도 넣지 않았을까? 5만 원. 그 정도로 예상되시고 이병호 씨는 용돈 잘 드리세요? 저는 뵐 때마다 최소 50만 원씩은 드렸어요. 왜냐면 저한테는 표현 안 하시지만 노인정 가시면은 내 사위가 이병훈이야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. 당신은 현역 선수였죠. 내 사위라고. 그냥 가서 짜장면이라도 좀 한 그릇씩 사드리라고. 넉넉하게 돌리시라고. 그렇죠. 50만 원.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 아내한테 좀 드려라 라고 하는데 돈이라는 게요. 자식이 주는 거 받는 거하고 사위가 주는 거 받는 거하고는 돈 맛이 달라요. 돈 맛이. 그런 맛이 있나요? 받을 때 손맛도 다르죠. 아, 훨씬 더 기뻐하세요? 네,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바쁘다 그래서 통장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러면 돈 맛을 못 느끼시잖아요. 아, 요 그립감이 있어야 되는지. 네. 그립감이 무슨 그립감이야. 만졌을 때, 뭉치를 잡았을 때. 그렇죠. 예. 남서방님이 눈치가 멀게지신 게 친구분들 있을 때 딱 드리는 게. 타이밍도. 네,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노인정을 일부러 찾아가서. 우리 신현준 씨는 예. 장모님, 장인어른 용돈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뭐 거짓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? 네. 좀 드려보셨어요? 아니요. 한 번도? 네. 그럼 중간에 있는 명절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? 명절 외국에 계셨으니까요. 아니, 그러니까 아니, 전화를 해서 가실 때 쓰시라고. 아, 저 못 드렸는데요? 보통 근데 아내분한테 뉴욕에 꽃 보냈죠? 독일도 갈 수 있을 텐데 꽃이. 네, 알겠습니다. 통과했습니다. 예. 네. 아유, 우리 어머니 뒷목 잡는 모습이 눈에 환하네요. 아니, MC가 저렇게 못 됐는데, 뭐. 있어. 아니, 뭐, 어떤 사위를 뭐라 할 거예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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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, 궁금해요. 어우, 많이 뺐네. 오! 아, 몰랐어요. 아니, 내가 물에 빠졌다고 그랬지. 그럼 지금 이거는 저 내가 먹은 거. 네, 한 1kg 좀 있으면 빠질 거예요. 그럼 빠졌다고 내가 거짓말해? 진짜지. 11시에 재면 1kg 빠지거든요, 그거. 어머, 어머니. 농담처럼 우리가 9988234 그러거든요.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두세 달 살다가 탁 돌아가자. 누구나 바라는 얘기예요. 그날까지 팔팔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앓는 기간은 최소한이 좋아요.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의 건강 플랜을 짜고 지금도 식사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어, 믿음직스러워요. 한서방님 말할 때는. 요만큼은 딱 맞아. 아, 좋죠. 맛있다. 이건 별로 안 달고 맛있는데요. 아유, 이제 맛있는 거 얻어먹었으니까 이제 또 장모님 식탁 고쳐드릴까요? 역시 혼자 사는 장모는 흔들거리면 뭐 흔들거리는 대로 그냥 쓰고 결국은 노인네 애가 할 수가 없는 거는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. 아, 식탁이 고장났나 보다. 빙글빙글 돌아도 그냥 돌아다니나 보다. 판때기가 윙윙 돌아다녀도 그냥 냅두죠. 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 많았었는데. 이걸 늘 고쳐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사실은. 그렇다고 내가 그걸 또 막 나사 보러 가기 쉽지는 않죠. 그래서 이번에는 착심을 하고 꼭 고쳐놓으리라. 오, 아, 저 회전 탁자처럼 이렇게 돌아가네요. 야, 이럴 땐 멋있어 진짜. 멋지다. 원래 근데 행동으로만 보여주시면 진짜 멋있어요. 한정원님은 말을 안 해요. 말을 안 하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. 얼마나 좋아. 이거면 딱 하면 딱 고쳐지는데. 세 권에 입 밑에가 세 권에. 13년 이거 13년. 13년요? 아, 제 차는 10년 됐어요. 굴러다닌 차도 10년 타는데 식탁은 당연히 13년 써야죠. 아, 여기 좀 바닥 좀 닦아보세요. 이게 뭐예요? 아무것도 아니지. 1분도 채 안 가서 잔소리. 바닥 쓰르라고. 아니 근데 왜 똑같은 말을 왜 잔소리라고 그래요?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. 어떤 소리는 큰 소리고 어떤 소리는 잔소리예요. 그냥 뭐 저렇게 고쳐줬으니까. 왜냐면 다 고쳤어. 어머니 여기 좀 뭐 좀 같이 닦고 뭐 닦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닦아요 막 이러니까. 그러니까. 그거는 이제 엄마가 움직여야지 이제 건강이 좋다 해서. 세뇌됐어. 세뇌됐어. 진짜 포장의 왕 진짜. 아니 포장이 아니고 있는 대로만 말하는 거 무슨 말씀하세요?
하트나 좀 바로 해주세요. 아유, 미담아. 아유, 보호를 너무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뒤집어졌는지.